우리 온라인 예배되는 성도들, 우리 같이 서로 다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이 말씀 가지고 체험 있는 신앙 생활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금요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오늘을 이제 마지막 마무리를 하고 다음 주부터는 레위기를 그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끝나요. 자,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렇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역사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적으로 사실적으로 체험을 한 거예요. 자, 오늘 제목이 체험 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이 체험을 가지는 것,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응답을 체험한 것,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된 것, 여러분이 삶 속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한 영혼이 죽게 돌아오는 것, 이런 체험이 있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체험이 있는 사람하고 없는 사람의 차이가 뭐냐? 체험이 있는 사람은요, 영적인 말이 많아요. 발복을 했어요. 바울이 하도 체험이 많으니까 네 말이 너무 많구나. 말쟁이라 그랬어요. 바울이 쓸데없는 말 했습니까? 한마디라도. 그 불신자 볼 때 그래 보입니다. 근데 처음에 하다 보니까 말을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나에게 있는 걸 말하게 되니까 말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체험은 없는 사람은 교회를 오래 다녀도 할 말이 없어요. 체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기독교인은 어떤 의미로 볼 때는요. 기독교인은 생명 살리는 말쟁이 돼야 돼요. 여러분 만났다 그러면 하나님이 막 그 메시지를 확 주는 거예요. 그냥 누구를 만나든지 대상에 따라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대사. 아멘. 선지자. 선지자 즉 사명. 그러니까 만나면 그냥 내게 있는 거 막 하나님이 내 역사하시고 말할 수밖에 없는 뜨거운 가슴이 된단 말이에요. 체험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좌우하게 되죠. 영적 좌우가 여기서 일어난 것입니다. 체험이 있느냐 없느냐 영적으로 성장이 되어지는 사람은 계속 체험이 있는 거, 체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하나님이 함께하심이, 하나님이 도와주심이,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하심이 막 체험이 되니까 성장이 팍팍 일어나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영적 성장이 없어요. 영적 성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인본주의 서지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불신자처럼 종교인처럼 살지요. 특별히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활력과 생동감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는 바탕이 뭐냐?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저 사람 왜 저렇게 확신이 있어? 왜 저렇게 당당해? 왜 저렇게 끊임없이 신앙이 영적으로 자라가 계속 힘이 있어 뭔가 체험이 있는 사람 어떻게 저렇게 지속적으로 헌신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지속적으로 저렇게 사명 감당하느냐 체험이 있어 그래요. 지속적으로 사역할 수 있는 힘도 체험에서 나옵니다. 체험. 시편 116편 1절 2절에 보면 시편 기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그의 귀를 내게 기울였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려다. 평생에 기도하겠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니까 내 말을 응답해주니까 내가 기도 안 할 수가 없다. 내 말에 귀를 기울여주시니까 누가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는 것도 다 보고 계시는데 여러분이 신중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기도 응답이라는 체험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다. 기도 응답 체험이 있으니까. 사실 영적 체험이 있는 삶은 신앙생활이 지루하지 않습니다. 날로 새롭도다. 사람이 또 영적 생활이 지루하지 않으면 사람도 지루하지 않아요. 보면 볼수록 매력이 있고 보면 또 만나고 싶고 아멘 안 하지? 또 보고 싶고 새롭게 보여. 새롭게 새로운 은혜 받으니까 새로운 말이 또 나와. 아멘. 그러니까 살아있다만 살아. 무슨 아무 감각 없는 아무런 그런 표정도 바뀌지 않고 절에 중같이 부처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 체험의 삶은요 여러분 개인의 삶도 지루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매주매주 기대가 돼요. 기대가. 하나님이 또 어떻게 응답하실까. 다시 말하면 맛을 느끼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서 맛을 느껴야 돼. 말씀의 맛, 뭐요? 기도의 맛, 전도의 맛, 현장의 맛, 헌신의 맛, 사역의 맛. 가만히 있지 못하는 거예요. 처음 있는 사람 특징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뭔가 하나님 앞에 계속 하게 돼 있어. 하라가 아니에요. 처음 하니까 저 같은 경우에 나는 누가 하라고 한 적 없어요. 막 저절로 기도하니까 막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기도하는데 응답이 다 오는데 말씀 듣는데 응답이 착착착 다 오는데 뭐 또 뭐 나하고 나하고 일어날 게 뭐가 있어요. 바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직접 내게 깨달음을 주시고 감동 주는데 뭐 더 이상 누구인데 가서 상담합니까? 갈등합니까? 말씀이 뭐 주저할 것도 없어요. 그냥 사도 바울이 일평생 일심 전심 지속으로 그렇게 사역할 수 있었던 것도 뭐가 있어요? 바울이 비록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거 많았지만 그 어려움 속에 그 아픔 속에 그 속에 영적 체험하니까 영적 맛을 보니까 계속했던 거 영적 맛을 보니까 신약 성경의 절반을 사도 바울이 썼잖아요. 그만큼 큰 응답 지속적인 응답을 체험했기 때문에 성경을 신약 성경 반을 다 썼다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뭐라 그래요? 축복의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를 알아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거 다 그리스도 안에 있지요. 뭐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똑같은 교회에 있는데 그 받은 은혜의 높이 깊이 길이 넓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밭 좀 봐라.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엄청난 그 보화, 그 엄청난 비밀, 그것 좀 맛 좀 봐라. 그 처음 해보라고 강조하지요, 바울이.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나 모든 것에 뭐요? 넘치도록 역사하시는 분이시다. 우리가 무슨 구하는 그 이상으로 더, 훨씬 더 주신다라고 사도 바울이 체험하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체험 하니까요, 이 체험에 대해 조심할 게 있어요. 감정이 기반된 이 체험 위주의 신앙생활. 요거 상당히 위험합니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불건전 신비주의에 빠지게 돼요. 불건전 신비주의. 신앙생활은 체험이 중요하지만은 막연한 신비주의적 체험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체험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그렇게 신비주의 막 기도원에서 뭐 이상 봤다, 뭐 뜨겁다, 이 전부 다 가짜예요. 다 이거 불건전 신비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이 불건전 신비주의 막 방은 좋아요. 방은 좋은데 막 신비, 막 신유, 막 이런 것 체험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말씀을 안 들어요. 말씀 듣는 시간에 다 졸아요. 내가 그걸 많이 봤어요. 팍 하고 나서 다 자버려요. 찬양 좋아요. 찬양만 좋아하는 사람 찬양하고 그 다음 자요. 그거 다 가짜요. 그 찬양 하나님 받은 적이 없어요. 불건전 신부주의들 많이 뭐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기도 한국교회 그냥 전 남미가 보세요. 싹 딱 불건전 신부주의. 저 유럽 가보세요. 교회 좀 된다 하면 불건전 신비주의를.
또 모인다 그러면 완전히 붉은 죄 신분 죄 몰라요. 붉은 죄 신분 죄 몰라. 말씀하면 다 잡버려. 아무 관심 없어. 자기들이 막 쫑글쫑글쫑글 해야 돼. 심지어 목사가 말해. 내가 가서 기도를 해야 돼. 내가 갔잖아요. 내가 손님이잖아요. 내가 강사로 갔잖아요. 그럼 내가 축복기도 해 달라 기도를 해 주잖아. 그럼 내 기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가 기도하는데 목사들이 적기를 쫄쫄쫄쫄 하고 있어요. 아, 내가 기도하는데 저가 매 하고 있더라고. 좀 견들 다 그래. 목사가 기도하면 그 기도 들었는데 쫄쫄쫄 자기들 기도 다 하고 있어. 이 붉은 죄 신분주의 다 빠져가지고. 그리고 말씀에는 아무 관심이 없어. 전부 이상한 뭔가 육신적인 어떤 감각 체험이 와야 돼. 여러분. 말씀의 기초를 둔 말씀 성취의 체험 되기 바랍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단순히 문자적 해석이 아니에요. 말씀이 주인 이면에 담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분별하고 말씀 성취의 축복을 삶 속에 누리는 것. 말씀 성취를, 말씀을 삶 속에까지 끌고 와서 삶 속에 적용하는 것. 영계 모든 성도들 말씀을 통해 말씀에 근거한. 그래서 여러분이 뭐 간증을 한다, 무슨 여러분이 무슨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 뭐 여러분이 누구에게 무슨 사랑의 편지를 한다 할 때 언제나 여러분 감정 섞지 마세요.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하고 말씀에 의지해서 간증하고. 아멘. 말씀, 내가 어디 예배를 드렸는데, 어디서 뭘 했는데,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에 의해서 당신을 축복합니다. 또는 내가 힘을 얻었습니다. 말씀에 의해서.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적 체험입니다. 237 나라를 살리는 우리 24 제자로 이 체험을 통해서 당당히 서시기를 제목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대로 행하는 지혜입니다. 출애굽기 39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총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을 완성한 후에 모세에게 가지고 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과 기구를 다 그렇게 만든 것을 보고 난 후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되었음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마지막 장인 이 40장의 이 말씀은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하나님께 봉헌하는 장면이 아주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이 34절에 보면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당을 완성하고 지금 마지막 미션인 이 헌당을 향해서 믿음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헌당을 향해서 오늘 조금 전에 결혼할 곧 결혼할 신할 신랑 신부가 본당 헌금을 작정한 것 중에서 반을 들고 왔어. 반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받고 갔어요. 자, 이 신혼생활, 결혼해야 될 결혼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얼마나 할 것이 많아요? 근데 거기서 하나님께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겠다는 거. 그 청년들이 믿음이 대단하지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해지는 예언계를 바라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고. 자, 이 부살렐과 오리압에게 하나님 영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지혜와 총명과 지식으로 여러 가지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의 산 역사가 연 모든 산업 현장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살렐과 오리압처럼 말이에요. 하나님의 스케일을 체험하는 하나님의 산 역사가 우리 여원 산업인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 다 체험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여원 모든 사람인들이 복음 경제가 빛의 경제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거 아니에요. 특별히 사람인들은요 언약적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런 헌당 응답 속으로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16절을 봅니다. 16절 앞에 16절을 보는데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성막과 기구를 만드는 것이나 성막이 완성된 후에 봉헌하는 과정 모두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인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본문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다 그 고백이 나오는데 출애굽기 40장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이거 제일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되니라. 19절, 21절, 23절, 25절, 27절, 29절, 32절 계속해서 그 내용이 반복돼 반복. 반복으로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나와요. 마치 군대 가면 이 지휘관이 뭐야 명령 떨어지면 그 명령을 하나하나 복창하잖아요. 복창 복창.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것을 모세가 그대로 따라서 하나도 빠짐없이 충실히 이행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세의 모습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그 원리에 대해서 아주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창세기 3장 세상에 살다가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을 만나야 돼요. 그런데 이 쉬운 길도 어렵게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어려운 길을 아주 쉽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원리를 알아요, 원리. 그 원리를 잘 아느냐, 모르냐 따라 달려있어요. 우리 렘넌트들 공부를 하는 데서 누구나 다 공부를 다 잘하기 원하요. 그런데 나는 왜 안 되는가? 나 열심히 하는데도 왜 성적이 안 오르는가?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 선생님이 강조하는 이 공부하는 이 공부의 공부법이 말이죠. 무조건 암기하고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성적 오르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뭘 원해서 왜 이 문제를 주었는가? 이 문제가 지금 이 문제 의미가 뭐냐 하는 것을 먼저 발견해요. 다시 말하면 원리를 제대로 이해를 해야 돼요. 원리. 뭐든지 간에 흐름의 원리를 알아야 돼요. 그렇게 원리를 알면 암기도 쉬워지고 다양한 또 문제가 나오면 그걸 적용해서 그 어떤 형태가 나오더라도 답을 풀 수가 있어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원리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된다. 영적 원리. 영적 원리를 알아야 돼. 오늘 본문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원리가 뭡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네요. 하나님과 소통.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본문 말씀을 통해 두 가지 붙잡아야 돼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그거와 또 다 행하였더라. 이 두 가지예요. 명령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걸 꼭 잡아야 되는데 성경적 체험이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 중요한 핵심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온전한 순종이에요. 말씀 모르고 맨날 교회 다녀봐야 소용없고 말씀 없이 기도 철하기도 해봐야 소용없어요. 기도원이에요. 지금도 몇 년씩 기도원에 있는 사람들 많아요. 응답 받습니까? 못 받습니다. 자기 욕심, 자기 생각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말씀에 근거해야 기도를 해요. 언약 기도라, 언약 기도. 기도로 같은 기도가 아니잖아요. 거의 기도 응답 못 받는 사람들은요, 자기 생각에 빠져 자기 생각을 말하기 때문에 응답 못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 걸 빨리 하니 모세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해, 원하는 대로 자기 감정, 자기 기분, 자기 행편대로 한 게 아니잖아요. 모세의 순종은요, 온전한 순종이에요. 온전한 순종. 온전한 순종이 뭐예요? 다 행하였더라 까지 나가야 돼요. 다 행하였더라, 다 행하였더라. 내 마음에 맞는 것만 취사 선택을 해서 그렇게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그렇게 가리질 않는 겁니다.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요, 이유 불문이에요. 예외 사항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하면 다른 변명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뭐 다 이해하고 다 내 생각과 기준에 맞추어서 행동한다. 이거 믿음 아니에요. 성 어거스틴 이런 고백했어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 것이다 그랬어. 보지 못하는 것, 이해 안 되는 것 믿는 거예요. 이 믿음에 대한 상은 우리가 믿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것을 믿는데 믿고 나면 보게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옹스턴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하지요. 뭐 보는데 뭘 믿음이란 말이 뭐 필요하세요? 여러분 여기 이 물컵이 있습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게 말하면 웃기는 이야기 아니에요. 보이는데 뭘 믿어요? 보이면 끝난 거지. 보면 본 대로 다 보는 건 보는데 뭘 믿으면 단어가 필요하냐고요. 그 필요 없잖아요. 보지 못하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내 생각과 다르지만은 말씀을 믿고 행동해 나가면 이상하게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응답을 체험하게 돼요. 그래서 뭐요? 믿으면 보리라 그랬어요. 믿어라. 믿으면 볼 것이다. 안 보이는 게 보게 될 것이다. 아니, 나사로가 죽었는데 믿어라. 아이고 주님 재림하실 때나 뭐 오빠 믿어라.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 믿으니까 믿으라. 안 믿으면 못 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7절 이렇게 강조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참 어려운 말이지요. 이성적으로 볼 때, 지식적으로 볼 때, 세상 상식으로 볼 때 말도 안 되는 말이에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 말도 안 소리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히브리 11장 1절 2절에 보면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 실상이요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히브리 11장에 나타나는 소위 말해서 믿음의 챔피언들, 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챔피언들 명단이 쫙 나오잖아요. 그럼 절절히 뭐가 나옵니까? 믿음으로 아브라함, 믿음으로 에녹, 믿음으로. 전부 믿음으로. 이 표현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전히 순종했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안 돼요. 무슨 방주를 짓습니까? 비가 온 적이 없는데 그때는 비라는 게 없었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비라는 것이 지구상에 없어서 이슬이 땅을 적었다 그랬어요. 이슬이 땅을 적었어요. 비라는 그 위에서 막 물이 쏟아진 적이 없어. 그런데 방주절이 물로 심판하니까 방주절에 햇빛이 짱짱 나는 그것도 산에서 지으래. 그것도 120년 동안 말 되는 소리입니까? 미쳤다 저거 완전히. 저 노아 영감 좀 미쳤구나 저거. 온갖 비방 조롱 다 듣지요. 말 됩니까? 여러분 믿음은 좀 상식을 초월하시 바랍니다. 초월해. 그 믿음. 그러니까 이런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 그래 나왔잖아요. 말씀대로 순종했다. 이런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어떻게 되느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은 서밋들, 영적 서밋들, 하나님. 내가 영적 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기도 많이 하죠. 우리 렘넌트 많이 하는데 썸이 되게 하려고 백날 기도해봐야 말씀 안 믿으면 황이요 말짱 흔들이요. 그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믿지도 않으면서. 믿음의 사람들은 전부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었더라 그래. 믿었다 그대로 막 갈파를 알지 못하고 막 눈에 잡히는 거 없고 귀에 들리는 거 없고 눈에 보이는 거 없는데 그대로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영적 서밋이 됐죠. 그 세계복음화 237 나라 복음화 아무나 쓰임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말씀 순종해서 영적 서밋 되기 바랍니다.
우리 여운교회만큼 옥토밭 같은 교회는 없어요. 제가 볼 때 지구촌에 교회 모델이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평화부터에서 당일까지 전부 다 영적 섬이 될 줄 확신합니다. 모델이에요, 모델 여러분. 형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대해 만큼은요, 제발 예외를 두지 말기 바랍니다. 창세기 3장에 나중심에 털을 다 깨야 돼요. 내 생각에는, 그따위 소리 하지 마세요. 내 생각에는, 이게 문제입니다. 신앙의 발목을 잡는 핵심 요인이 뭐냐? 내 생각에는 이거예요. 말씀이 없는, 말씀의 근거가 없는, 내 생각에는 그것이 아니에요. 오늘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그런데 대부분이 다 예배는 드리고 나가서 결정은 내 생각대로 합니다. 그리고 책임은 하나님 절에 합니다. 그걸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축복하여 주시오. 하나님께 물은 적도 없고 하나님이 답한 적도 없어요. 그러놓고 책임은 하나님. 교회 다니는 별 수 없더라. 뭐 시불제도 말고 뭐 별 수 없더라. 내가 뭐 봉사원 지낸 아무 쓸데 없더라. 내 영혼 평안에 찬양을 작곡한 작사한 그 유명한 사람이세요. 그 사람은 무슨 그냥 내 의사예요, 의사. 목사도 아니에요. 가족이 아이 셋하고 부인하고 먼저 배 타고 가다가 태풍에 그냥 파손되어 죽었어요. 너무 아내는 살아서 아이들 셋 다 죽었어요. 아내가 살아서 그 배를 타고 아내만 가다가 그 중간에 선장 이야기하면 여기서 수백 명이 죽었다고. 그 아이가, 아이들, 자기 아이들 여기서 빠져 죽었다. 그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때 하나님 주신 음식이 뭐냐? 내 영혼 평안입니다. 그 찬송을 착 적으신 거예요. 그 평안이가 될 수 있어요. 극한 상황 속에 내 영혼 다 잘 됐는데 내 영혼 평안 누가 못해?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과 바꾸는 거예요.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 하나님 말씀대로. 건강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이 많은데 혹시 몸에 내가 이상이 오고 자꾸 몸이 안 좋고 이렇게 건강 회복이 안 되는 분들은 중요한 팁을 하나 드릴게요. 그게 뭐냐? 평소 때 먹고 있는 반대로 먹으면 돼요. 반대로. 그러면 그 몸 삽니다. 고집을 계속 펴고 끝까지 먹으면 끝까지 그 병에서 못 빠져나와요. 그래서 당장 바꾸라 하잖아요. 식탁을 바꾸라 하잖아요. 전부 다 바꿔야 돼요. 그러면 건강을 다시 새롭게 이렇게 몸의 밸런스가 회복되죠. 안 좋은 부분들이 먹는 게 다거든요. 사실은 그게 먹는 게 거의 다거든요. 그러니까 음식을 반대로 먹으면 좋아진다니까요. 짜게 먹는 사람은 너무 조금 싱겁게 먹고 너무 싱겁게 먹으면 또 몸 안 넘어가니까 적당하게 줄여가고 너무 또 소금 먹는 사람은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 적당하게 맞춰가면서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편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기 듣고 싶은 말만 들으면 안 돼. 듣기 싫은 말도 들어야 돼. 그 말씀을 편식하면 안 돼. 영계 모든 성도들 한 번도 빠짐없이 강단에서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성경적 체험자들 다 되시기를 제모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막 중심의 삶이에요. 34절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였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을 다 배치를 다 하고 나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다. 구름이 성막을 덮이고 그래서
구름이 성막을 덮이고 여호와 영광이 성막에 임한데 구름이 뭐요?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구름이 촥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는데 이것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든 성막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실제로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증거를 주심 하나님이 받으셨다. 하나님 임재했다. 하나님이 임재할 정도로 하나님 마음에 드는 거요. 하나님 원한 그대로 했기 때문에 특별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성막에 임한 구름 기둥이 떠난 것이 아니라 항상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했다라는 게 중요해요. 그 온 그 성막이 완전히 끝났을 때 오신 그 성령 그 임재가 구름이 그대로 있었다. 36절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구름 기둥이 떠올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였습니다. 쫙 움직입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쫙 갑니다.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자리에서 머물렀습니다. 구름이 인도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자기들 주장대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완전히 너희들은 내가 인도한 대로 따라오느라. 이걸 각인, 뿌리, 체질을 시킨 거예요. 이 인도함에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밤에는 식별하기가 쉽도록 불기둥으로 이 사실을 이 참 인도했음을 보여줄 수 있어요.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의 뭐요? 인도, 역사, 보호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백성이 사실적으로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이야, 하나님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어두움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거나 자, 지금 우리도 구원받은 우리도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같이 우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 그게 뭐예요? 바로 구름 기둥, 불 기둥, 지금이 뭐예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일어서고 앉고 생각과 마음 모든 걸 여러분 기도를 다 응답하시면서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세요. 매 순간마다 성령 인도받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나 교회 다닌다가 아니에요. 성령 인도받고 있습니까? 사람이 살다 보면 또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실수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인도받아야 돼요. 성령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광야와 같은 창세 3장 현장 속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성령의 이 맛을 보는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인도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달려있어요.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참 성령 인도를 참 잘 받는다. 그걸 느껴야 돼요. 이 목사님 그래요. 저 목사님은 참 평소 때는 잘 모르겠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성령을 받는다고. 그렇지. 결정적인 게 중요한 거야. 그 소리를 자주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로마서 8장 14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 없는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뭐요? 성령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하나님 아들이라. 성령 인도는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서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큰 힘이에요. 그래서 성령 인도 받으면 망할 수가 없어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실패할 수가 없다니까요. 성령 인도 받는 사람은 형통하게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뭐 심심해가지고 뭐 병들게 하고 심심해서 망하게 하고 심심하게 심심해서 사람을 그렇게 비참하게 그런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잘 못되거든. 아, 내가 인도를 못 받았구나. 성인도 받아야지.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 저 사람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렇게 하면 2중 3중 나중에는 그 잡을 수 없이 회복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성령 인도를 잘 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인도하셨듯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듯이 이 시대의 성막이 뭐요? 교회요, 교회. 이 시대의 성막 교회. 교회를 통해서 성령 인도를 여러분이 받을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간표에 여러분의 시간표를 맞춰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교회 시간표에 교회 방향 내 방향이 돼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다 맞춰야 되는 겁니다. 그 삶이. 그 인도예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강단 메시지를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붙잡고 적용할 때 성령이 사실적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강단에 선포하는 말씀 저 개인 의견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영적 상태가 되면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응답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면 어려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주 신앙생활 쉬운 거예요. 그냥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행기 뭐가 있어요?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냥 구름 따라가고 불기둥 따라가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 신앙생활이요. 따라가시 바랍니다. 왜 삐딱하게 서냐 말 삐딱하게 어? 왜 비판하고 판단하냐 말이에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아주 형통하게 아주 편안하게 이게 정상 성인도지. 맨날 찢어먹고 싸우고 분쟁하고 그게 성인도입니까? 마귀인도지 그게. 그러니까 인도는 편안합니다. 뭔 갈등이 있어요? 뭔 갈등이? 무슨 갈등이 있습니까? 무슨 고민이 있어요? 무슨 여러분의 그렇게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맡기시 바랍니다. 맡기고 그냥 편안하게 인도 받아야 돼요. 아무 미길 사항이 없어야 돼. 아이고 목사님 살다 보면 창세기 3장에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 그래 맡기라니까 그걸 제가 맡기 말씀 따라 쭉 하면 돼요. 심리학에 보면요. 절정 체험이란 말이에요. 절정 체험. Peak experience라는 영어로 말하는데 절정 이걸 체험해야 되는데 절정을 체험한 한 사람은요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아주 그 역경도 가볍게 이겨낼 수 있어요. 이 아주 절정을 체험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삶에서도요 이런 절정을 체험할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때 성취되는 영적인 맛 이걸 보란 말이에요. 맛을 본 사람은요 문제 사건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맛을 본 사람은요 늘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다 와도 넘어서면서 아주 여유 있게 누릴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백 믿으니까 그분의 전능함을 믿으니까. 아멘. 영계 모든 성도들 강단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으로 24시 소통하면서 25 영혼의 응답 속에 들어가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이 주룩기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아야 될 핵심 메시지가 있는데 출애굽기는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초점에 맞춰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그렇게 출애굽하는 것이 그게 답니까? 출애굽을 한 왜 출애굽 시켰냐 말이에요. 이 출애굽의 핵심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제사장 나라로 택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모든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하여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을 시켰고 시내산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기 위해서 은약을 체결하시고 은약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말씀을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약 성취를 위해서 이 플랫폼으로 뭘 만들었냐? 성막을 지어라 그랬어요. 이 은약을 성취해서 이 제사장 나라로 쓰임 받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플랫폼이 성막이란 말이에요. 이 성막을 지었을 때 이제 하나님이 드디어 처음으로 임재하셨단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자 우리에게 영적 이스라엘을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습니다. 맞습니까?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부르셨어요. 우리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특별히 이 여원 교회라고 하는 언약 공동체를 세우시고 이 중심으로
이 플랫폼, 이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적 제사장의 신분을 감당하고 살 수 있도록 삶을 인도하고 계신다. 그래서 교회가요, 나아가는 방향으로 완전 소통돼야 돼. 교회가 나아가는 방향으로 다 소통하면 이게 중요합니다. 교회의 방향이 안 맞, 나는 안 맞아. 다 후회합니다. 이 교회는 언약 공동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할 일이 많아요. 지금 또 중요한 일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 더 엄청난, 이게 서론이에요, 지금. 우리 영계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서 헌당하고 난 이후에 이 교회가 하나님 어떻게 더 힘차게 237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앞장서서 서실 줄 몰라. 하나님, 나는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예언 가족들 코로나19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이 다락방 가족들 지켜주셔서 237 나사를 앞장서야 됩니다. 제사장 나라를 앞장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언약 기도하니까 하나님 꼼짝 못 하잖아요. 하나님 은혜로 지금까지 걸린 사람 없어요. 아멘. 아멘. 지금 주일마다 85, 오늘 보고 왔는데 80, 평소 때보다 85%가 출수 교회 나오고 있어요. 1m 간격을 두다 보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딴 데는 지금 이만을 위해 예배 못 드리고 있어요. 아직까지 온라인 예배만 드리고 있어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 얼마나 감사해요. 자, 여러분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킨 이유는 그들이 잘나서 똑똑해서 하네요. 하나님 선택했고 이 나라를 제사장 나라로 삼아서 전 세계 살리기 위해서 우리도 살렸잖아요. 우리까지 복음 증거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에 태어나서 가지고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이라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처럼 우리 여원 교회도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로 서시기 위해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람인데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람, 여러분 개인기 아니에요.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엄청난 일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 축복하신다니까요. 발발발 떨 거 없어요. 그냥 자꾸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제일 중요한 거 강단과 원리스 되기 바랍니다. 강단과 원리스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성도들과 원리스 되세요. 강단과 원리스 따라서 강단과 원리스 성도와 원리스 이거 되어져야 완전 복음 공동체예요. 그래서 현장 변화의 주도자로 말씀 성취의 체험자로 모두 다 당당하게 서시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